내일 시장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저희가 또 내일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께서 보고 계시는 시초가 공략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부터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인 화신이라고 하는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을 좀 버텨왔던 혹은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IT라든지 전기전자가 오늘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에 반도체 IT가 올라갈 때 조금 쉬었었던 신재생 에너지 혹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아마 이는 중간선거 지금 결과 중에서 일단 민주당이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을 했기 때문에 IRA 법안과 관련한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투심이 자동차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중에서 화신이라고 하는 경우 기업은 알루미늄 샵시를 기준으로 이 자동차 바디 쪽에 들어가는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완성차에 대한 판매 대수가 굉장히 높죠. 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결국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모델에 따른 모델의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전체적으로 이 테슬라에서의 판매 대수는 그다지 증가하지 못하나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정말 큰 성공을 했고 또 이제 이 전기차 쪽에서 아이오닉 시리즈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부품주들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IRA 법안을 통해서 공장이 증설이 되게 되면 결국에 이 부품사들도 추가적으로 증설에 대한 기대감 혹은 수요 증가에 따른 이 기대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화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위치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는 12,000원을 드리지만 만약에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높게 14,000원 혹은 15,000원까지 목표가를 길게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글로벌 지수 대비해서 먼저 좀 반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루즈해지고 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제 매수할 때 매수하더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자동차 관련 부품 종목 화신을 내일 지켜보고 계시고요. 자, 김시은 팀장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CS 윈드 가져왔는데 네. 미국 중간선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민주당도 선전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섹터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관련해가지고 투자 확대라든지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이 받았지만 이제는 국내의 정책적인 모멘텀도 함께 붙게 되면서 기대감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30년까지 연간 1.9 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을 보급하겠다면서 기대감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발전량 비율을 따져봤을 때 거의 9:1 비율입니다. 풍력 발전 비율이 그만큼 낮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30년까지 보게 됐을 때 거의 약 3배 정도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기대감은 계속 커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상풍력 관련했을 때 가장 주가의 탄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CS 베어링을 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제가 CS 윈드를 가져온 이유로는 실적적인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이 50%, 영업이익도 57%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규 수주도 증가세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보여주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에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기존 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다시 바라보자는 의존도를 좀 확대할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친환경에 대한 이슈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확대 설치량을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약 1기가와트에서 30년
2030년까지는 약 20기가와트로 확대할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섹터는 계속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수는 없는 섹터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멘텀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 박스권 라인인 6만 원대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S윈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모멘텀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태성 이사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자동차 부품주 혹은 자동차 관련주와 이제 동반해서 네.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쪽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 유통 혹은 화장품 면세 이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숨은 종목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 바이오랜드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장 먼저 중국의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쪽이 면세랑 이제 화장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광군제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성과들을 내보였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정말 강한 모습을 오랜만에 좀 보였는데 그러한 화장품에 들어가는 이제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현대바이오랜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장품 쪽뿐만이 아니고 치과 쪽에 이제 콜라겐 치료 콜라겐 영양 보습제 이런 것들까지 좀 만들면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 실적에 대한 회복 혹은 개선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현대바이오랜드 한번 시초에 우리가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공략하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목표가는 17,000원까지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대신에 반대로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앞선 종목도 그렇고 이번 종목도 그렇고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드리는데 12,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까지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정리해 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